이난희의 주력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력해서 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앵커님께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시장에는 모두가 다 수급이 있습니다. 수급이 있는데 그 수급이 결국 파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파동이 10%가 나오느냐 100%가 나오느냐 이런 차이인데 거기에서 수급이 파동을 크게 만드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파동이 빨리 나오는 거.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6월 7일 날 드렸던 이연제약 3만 5천 원에 드렸는데 한 달 만에 7만 7천 원까지 가버렸죠. 지금도 6만 원이고. 근데 또 한 종목은 보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 제가 4월 말에 말씀드릴 때 그때가 한 4만 5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4만 원까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막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이 막 적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8만 2천 원이죠. 8만 8천 원까지 가버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그 이후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1%라는 겁니다. 결국 이 그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50%가 되는 것보다 51%는 어때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결국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올 수 있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제가 드린다고 막 그날 타가지고 원망에 있는 글들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지나고 보면은 저기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트레이딩해야 되느냐면은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퍽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트릭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음봉의 대량 거래라고 무조건 그것이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매집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를 통해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인데 그 다음날 거의 29% 상한가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그와 연관성을 짓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트레이딩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첫 번째 드리는 종목이 신일전자입니다. 그죠? 이 신일 관련한 종목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지금 열돔 현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대기권에서 아주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더워지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 종목도 이제 트레이딩의 방법이 보면은 항상 이런 종목들은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라든지 뭐 PS텍이라든지 SCB라든지 이렇게 그룹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강한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이 시가를 유지하고 양봉이 나오느냐, 시가를 유지하지 않고 음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트레이딩의 방법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호가창이나 거래량이나 시장에서 이 테마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오늘 어떤 파동 길이가 어떤 형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좀 파동 길이가 남아있는 날씨가 이제 이번 주는 좀 더워지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 종목은 뭐 AD칩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금요일 날 보면은 파운드리 뭐 생산업체죠. 그죠? 인텔에서 34조를 들여서 인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 뭐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이 AD칩스입니다. 역시 이 종목은 바닥에서 긴 짱대 양봉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약간 조정을 보는 시그나 아니면 뭐 양봉이 나오는 어떤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